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두바이 초콜릿 만들기의 재료로 소개해드렸던 튀르키예의 얇은 국수인 카다이프는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식재료죠. 그래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카다이프 스낵 시리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카다이프의 맛과 식감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예쁘게 생긴 카다이프 딸기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속재료 및 토핑 재료를 사용할 카다이프를 1.5cm 정도 폭으로 자르고 덩어리가 없도록 잘 풀어준 다음에 식물성 오일을 넉넉히 두르고 바삭바삭한 느낌이 날 때까지 달달 볶아주세요. 볶은 카다이프를 식히는 동안 쿠키 도우로 사용할 가루 재료를 준비해 주시고 액체 재료도 준비해 주시고 액체 재료를 가루 재료에 넣고 꾹꾹 누르면서 섞어주세요. 날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 섞였으면 이렇게 누르고 뒤집고를 5분 정도만 반복해주면 찰기가 딱 적당한 반죽이 됩니다. 볶은 카다이프에 딸기잼을 한 스푼 듬뿍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이제 오븐에 넣기 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반죽을 5cm 정도의 일정한 폭으로 길이 24cm로 늘려주고 2cm 간격으로 자르고 다시 반으로 잘라주세요. 한 조각을 취해서 양손바닥으로 살살 눌러가면서 둥글게 만든 다음에 꾹 눌러서 펴주고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적당한 크기로 키워주고 옆면을 잘 다듬어 준 다음에 속재료를 넉넉히 올리고 다시 한 조각을 취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윗판 덮개를 만든 다음에 덮개를 덮고 눌러가면서 옆면을 잘 다듬어서 동그랗고 납작한 풀빵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윗면에 속재료를 데코용으로 조금씩 올리고 살살 눌러주면 오븐에 넣을 준비 완료입니다. 이렇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예쁘게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식히면서 잘 건조된 상태고요. 만져보면 바삭하게 구워져서 단단한 느낌이지만 잘라보면 이렇게 쉽게 갈라집니다. 한입 먹어보면 전체적으로 스콘 스타일의 식감이라고 할까요? 와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쿠키 도우의 담백한 맛과 카다이프의 바삭바삭 씹히는 기분 좋은 식감과 고소한 맛에 딸기잼의 달달한 맛이 어우러져 전체적인 식감과 맛이 아주 근사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